heroes. It's an old-fashioned notion.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지난번 인피니티워의 이야기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엔드게임 역시도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친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에서 인피니티 스톤들이 위치했던 시간과 장소가 전 우주를 구하는 어벤져스 작전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CU에서 인피니티 스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에서 인피니티 스톤의 힌트가 가장 먼저 등장한 건 2010년 아이언맨 2편이었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의 노트에서 이 정육면체의 그림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큐브 혹은 테서렉트라 불리는 이 물건이 공간을 지배하는 스페이스 스톤을 담고 있습니다. 코믹스 설정은 제외하고 영화상으로만 스페이스 스톤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1942년 노르웨이에 숨겨져 있던 큐브를 요한 슈미트, 즉 레드스컬이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레드스컬은 이 큐브의 에너지를 추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지구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로 다시 태어나는 1943년 하이드라의 비행선에 있던 큐브는 레드스컬을 어딘지 모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버리고 캡틴과 함께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얼마 후 이 큐브를 하워드 스타크가 찾아내고 이후부터는 쉴드에서 보관하면서 이 큐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쉴드는 2011년에 천체 물리학자 셀빅 박사를 영입해서 프로젝트 페가수스라는 이름으로 큐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게 되는데요. 다음 해인 2012년에 이 큐브의 에너지를 통해서 로키가 지구에 나타나고 로키에게 세뇌된 셀빅 박사는 큐브 에너지로 포탈을 만들어서 치타우리 군대가 뉴욕을 침공하게 됩니다.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뉴욕을 지켜낸 이후에 큐브는 아스가르드로 옮겨져서 오딘의 보물과 함께 아스가르드 궁전에 보관됩니다. 이를 2017년 헬라와의 전투 중에 로키가 슬쩍 하게 되고 아스가르드 행성이 파괴되면서 구조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결국 타노스의 우주선이 이 구조선을 침공하면서 로키는 큐브, 즉 스페이스 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두 번째 스톤은 정신을 지배하는 마인드 스톤입니다. 마인드 스톤 역시 처음 등장 때는 스톤의 형태가 아니라 이를 담고 있는 물건에 봉인되어 있었는데요. 로키의 창으로 알려진 이 셉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셉터는 2012년 어벤져스 1편에서 처음 등장해서 치타우리 종족이 로키에게 건네주는 창이었습니다. 로키는 이 창의 힘으로 셀빅 박사를 세뇌해서 큐브를 이용한 포털을 만들게 되는데요. 뉴욕 전투의 마지막에서 블랙 위도우가 포털을 닫는 열쇠로 사용하게 되고 원래는 쉴드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부패한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하이드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이드라는 소코비아에 있는 비밀기지에서 이 창에 봉인된 에너지를 연구하고 2014년 쌍둥이 초능력자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가 탄생하게 됩니다. 2015년에 하이드라의 비밀연구소에서 셉터를 회수해온 토니 스타크는 이를 연구해서 지구를 지킬 인공지능 울트론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자의식을 갖게 된 울트론은 비브라늄과 세포가 결합된 새로운 몸체를 만들고 셉터에서 마인드스톤을 분리해서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체는 자비스의 프로그램과 토르의 번개가 더해져서 비전으로 태어나게 되죠. 이때부터 마인드스톤은 줄곧 비전이 직접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워스톤입니다. 파워스톤이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부터였는데요. 공 모양의 구체에 들어있다고 해서 오브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모라그 행성의 유적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오브를 2014년 스타로드가 단순히 돈 때문에 훔칩니다. 훔친 오브를 브로커에게 팔려고 하다가 결국 노바 제국에 체포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결성되면서 스타로드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가오겔은 오브를 팔기 위해 노웨어에 있는 콜렉터에게 가보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게 되고 이를 다시 가지고 나온 가모라의 우주선을 공격한 네뷸라가 오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이 오브를 전달하게 되죠. 오브가 파워스톤임을 알게 된 로난은 타노스를 배신하고 이를 도끼에 끼워서 노바 제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스타로드의 기지로 다시 되찾게 된 파워스톤은 이후 노바 제국의 수도인 잔다르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영화상으로 그 상황이 정확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아스가르드 구조선에서 타노스가 스페이스 스톤을 차지했을 때 이미 건틀렛에 파워스톤이 끼워져 있던 걸 감안하면 아마도 2017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타노스가 잔다르를 침공해서 파워스톤을 차지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리얼리티 스톤은 사실 인피니티 워 이전까지 스톤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 토르 2편에서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액체 형태를 띤 특이한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태초에 어둠의 세력인 다크엘프의 리더 말레키스가 어둠의 힘을 이용해서 에테르라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딘의 아버지인 보어왕이 다크엘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에테르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장소에 줄곧 봉인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에 9개 행성이 정렬되는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시공간이 뒤틀린 곳에서 토르의 여친 제인 포스터가 에테르가 봉인된 장소를 우연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에테르를 몸속으로 흡수하게 되죠. 말리키스가 이 에테르를 제인의 몸에서 꺼내고 토르가 망치의 번개로 이를 파괴하려 했지만 인피니티 스톤의 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리키스에게 들어간 에테르는 토르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아스가르드에 남게 되었고 이미 스페이스 스톤을 보관하고 있던 아스가르드는 노웨어에 있는 콜렉터에게 이 에테르를 맡깁니다. 이 에테르가 어떻게 스톤의 형태로 변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브의 봉인을 풀고 파워스톤을 꺼냈던 것도 콜렉터였기 때문에 에테르를 보관하고 있던 콜렉터가 봉인을 풀고 스톤의 형태를 찾아낸 게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물론 콜렉터는 이 리얼리티 스톤을 타노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Now, reality can be whatever I want. 시간을 지배하는 타임스톤은 아가모토의 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모토의 눈은 2016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엔션트 원이 카마르타즈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인 아가모토가 타임스톤의 힘으로 이 아가모토의 눈을 만들고 이를 대대로 엔션트 원이 지켜왔는데요.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엔션트 원이 머물고 있는 이 카마르타즈라는 장소가 지리적으로는 네팔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세계의 생텀, 홍콩, 뉴욕, 런던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포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아가모토의 눈, 즉 타임스톤은 네팔에 있다기보다는 포털로 연결되는 모든 생텀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타임스톤을 지키는 숙명을 받아들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뉴욕 생텀에 있을 때 블랙오더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우주로 향하게 되고 결국 엔드게임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사와 함께 타노스의 고향인 타이탄 행성에서 이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Spare his life and I will give you the stone. 마지막은 소울스톤입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 유일하게 스톤을 담고 있는 별도의 물체가 없고 또 유일하게 지난 영화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 소울스톤이었는데요.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했던 소울스톤의 위치를 처음 찾아낸 건 가모라였습니다. 하지만 가모라가 이 사실을 네뷸라에게 말하게 되고 이를 네뷸라의 메모리에서 타노스가 찾아내면서 결국 보르미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이름처럼 영혼과 영혼의 맞바꿈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소울스톤은 아마도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인피니티 스톤이라 할 수 있는데요. In order to take the stone, you must lose that which you love. A soul for a soul. 끝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스톤답게 그 위치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유일한 스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의 마블 영화에서 인피니티 스톤의 행방을 추적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조금 복잡하고 또 이런 인피니티 스톤의 시간대별 위치가 왜 중요한지도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피니티 스톤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에 있던 스페이스 스톤은 아스가르드를 거쳐 우주 한복판에서 타노스에게, 치타우리 종족을 거쳐 지구로 온 마인드 스톤은 와칸다에서 타노스에게, 모라그 행성의 유적지에 있던 파우스톤은 잔다르에서 타노스에게, 다른 차원에 봉인되어 있던 리얼리티 스톤은 아스가르드를 거쳐 노웨어에서 타노스에게, 생텀을 연결하는 카마르타지에 있던 타임스톤은 뉴욕을 거쳐 타이탄에서 타노스에게, 전혀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소울스톤은 원래 장소인 보르미르에서 타노스에게, 이 행방을 잘 보시면 6개의 스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지구에 있었던 스톤이 3개 있습니다. 스페이스 스톤, 마인드 스톤, 그리고 타임 스톤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스톤이 동시에 지구에 머물렀던 특정 시점이 있습니다. 2012년 어벤져스가 처음 결성되고 뉴욕을 지켜낸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주 최강의 종족으로 알려진 아스가르드 역시도 두 개의 스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를 꺼려했던 걸 감안하면 The Tesseract is already on Asgard. It's not wise to keep two infinity stones so close together. 세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동시에 지구에 존재했던 2012년은 분명 특별한 의미 혹은 엄청난 위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위협해온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 왔지만 2012년이 되어서야 영웅들의 집합체인 어벤져스가 결성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세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동시에 지구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캡틴 마블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닉 퓨리가 처음으로 구조 신호를 보낸 이유 역시도 어쩌면 6개의 인피니티 스톤 모두가 지구에 있었던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빨간옥교배였습니다.